오늘 그 산재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 수부 손상, 손 다치시는 그런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후유증을 잘 남기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산재, 그 산업재해라는 단어가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좀 아픈 그런 단어인데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오늘 방송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손에 부상을 입는 수부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내 얘기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도 문자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과 수부 손상, 이게 한번 발생을 한다고 하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생을 한 뒤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산재에서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있는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질환 중에서 신체 부담 작업들이 30% 이상의 3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부 손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라고도 다른 통계들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하고는 뇌혈관 질환 약 6% 정도 되는데요.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부 손상이 우리나라 산재에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이제 먼저 좀 생명이랑 좀 직결이 되어 있는 중년 이상의 분들이 특히나 좀 두려워하는 이 뇌 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네, 뇌혈관 질환이란 뇌졸중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 쉽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뇌출혈에도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 뇌동맥류 사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원래 혈액의 흐름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야 합니다. 근데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정맥으로 바로 이어지는 뇌동정맥 기형 이런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야 그리고 혈관병증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그림처럼 네. 무언가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고 그 혈관벽에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여주는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심장의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근육이라든지 판막 이런 것들의 이상 소견이 있어서 네. 혈전이 심장 내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혈관을 따라서 뇌혈관까지 이어지게 돼서 막아서 역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혈압과 당뇨에 의해서도 미세혈관을 손상이 받아서 발생하는 열공성 뇌졸중도 역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뭐 내가 사진을 찍어서 뭔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나의 그 뇌혈관에 무언가가 막혀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의 뭐 모습이 좀 이상한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뇌졸중학회에서는 네. FAST, F-A-S-T-E, 네 글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F는 face, 그래서 얼굴, 네. 표정이 미소가 잘 지어지는지, A는 arm, 팔을 잘 들 수 있는지, S는 스피치, 발음, 발음이 이상하지 않는지 보라고 하고요. 네.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T, 타임, 즉시 119에 전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네.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웃의 손, 발, 시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표제어인데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해서 이웃이고요. 손 역시 손을 들어보세요. 네. 발은 발음.
사람을 잘 보라는 것이겠고 네. 시선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원래 좌우 잘 봐야 되는데 한쪽 목으로만 쏠려 있진 않은지 이것을 잘 확인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웃 손발 시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안 그러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다행히 좀 생명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또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뇌졸중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호전이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0일에서 15주 정도 이내에 대부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조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만 필요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성기 뇌졸중 환자에서도 역시 열심히 재활치료 한 경우 근력이라든지 기능이 매우 좋아졌다는 연구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역시 그 이후에 이어서 하는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 질환이 무엇보다 그 초기에 재활치료를 놓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후유증이 더 길게 이어지고 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초기에 그 재활치료에 좀 유효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네. 다른 연구들에 보면 2년 이상, 3년씩 지난 후에도 치료를 네. 열심히 한다면 호전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혹시 내 주위에 그런 환자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재활치료 받아보라고 네.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활치료까지 좀 열심히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산업재해, 산재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좀 비중이 큰 뇌혈관 질환과 수부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이 전화와 문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전화를 연결해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생님이, 시청자님. 네, 고민이 예. 어떤 거이신가요? 아, 저희 그 가까운 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네. 그 조금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지금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더 이상 호전이 안 돼서 일상생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그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많이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네, 지금 조카분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6살. 아, 그럼 이제 40대 사고가 네, 40대. 발생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바로 이제 과장님과 연결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조카분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시기가 좀 많이 지나긴 하셨고 네. 나이 50대에 접어드셨긴 네.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하신다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손의 근력이라든지 다리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네. 마시고 네. 전문의 진료 받으시고 한번 네.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재활도 괜찮은 건가요? 네, 재활 치료 한다면 좀 어느 정도 그 네. 아주 초기처럼 많은 호전을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네네.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있잖아요, 선생님. 그 자가 진단으로 알기 전에 그 미리서 검사를 해보는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네. 이제 증상이 우선 발병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사전에 예방을 하기 네네네. 위해서는 그 유발 인자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관리 열심히 하시고 네. 병원 찾으셔서 약 드시라고 열심히 권장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환자분들이 말씀을 좀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꼭 주기적으로 찾으셔서 확인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재활치료 잘 받으셔서 호전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우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활의학과 강천지 과장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재에서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 손이 손상이 될 수 있는 수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뭐 수부 손상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생소한 그 질환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수부 손상이 일상에서 흔하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궁금해요. 네, 수부 손상은 산재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60대 남자 환자이시고요. 이제 고장난 기계를 고치시다가 그 벨트에 손이 빨려 들어가시면서 손상을 당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손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또 오히려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깨라든지 고관절이나 이런 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의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손이 이 팔 전체의 90%, 그리고 온몸의 54%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수부 손상 원인들은 역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산재 환자의 특성상 외상성 손상이 제일 하겠지만 그 외에도 반복적인 손 사용으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드케르바인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드케르바인 증후군 또는 교차 증후군 그런 질환들도 역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기에 그렇게 손이 빨려 들어가셨으면 고통도 굉장히 크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수부 손상이라고 하는 게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몸의 54%라고 하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정말 그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수부 손상을 좀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수부 손상 우선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때는 엑스레이 같은 걸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CT나 MRI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수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개 시체 진찰로 많이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이 간단한 진단 툴을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나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너무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빨리 그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료 받으러 가면은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뭐 이렇게 통증 좀 진단하고 엑스레이 뭐 찍고 CT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과다하게 사용하는 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사용해가지고 이제 수부의 그 통증이 시작이 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부 손상이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수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한 손에 항상 들고 있잖아요. 자기 전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엄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엄지 중수지 관절, 이 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방아쇠 수지 같은 게 이 중수지 관절들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엄지로 가는 그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드케르바인 증후군도 역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가 요즘에 좀 아프거든요. 왠지 그 스마트폰으로 인한 염증일 것 같은데 가면은 이 염증 때문에 가면은 뭐 찍는 건가요? CT 찍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수부 손상 있는 경우에는 CT까지 이 경우에는 찍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드케르바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랑 신체 진찰 정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좀 궁금하신 부분이 수술해야 될까? 일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수부에 손상이 생겼을 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술보다 앞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보조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그 이제 방아쇠 수지, 그리고 듣기레벤 증후군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 양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감싸고 손목까지 감싸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하고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그맣게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통이 통증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먹는 진통제 그리고 뭐 이제 열정기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픈 부위의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손에서 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 손목에 보시면 여기 딱 모았을 때 여기 마치 터널 같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좁은 공간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약이라든지 이 부위에 주사를 한다든가 보조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요. 물론 환자분이 오셨는데 근력이 떨어진다든가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 환기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손은 항상 눈앞에 보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아프면 쉬고 하잖아요. 손도 많이 사용하면 힘듭니다. 손도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고 손을 무리한 날에는 좀 충분히 쉬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손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손을 많이 쓰시는 계속 증상이 누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재활학과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부터 계속 좀 언급을 해오고 있는데 후유증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후유증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 재활치료들 어떤 방법들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재활치료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사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채로 균형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앉아있는 상태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서 있는 상태에서 노브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하단의 사진은 네. 그 상지, 팔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절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로봇을 이용해서 보행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꼭 이 운동 작업 치료만 하냐 그런 것은 네. 아닙니다. 인지 재활 치료라든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열정기 치료, 연하 장애 치료, 언어 재활 등 여러 가지 환자 상태에 맞춰서 재활 치료를 네.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재활 치료들의 방법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을 이용해서 그 재활 치료하는 방법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까 보셨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트레드밀만 네. 하면 그 강도 조절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안장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강도도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실제로 어느 숲이라든지 이런 곳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네네네. 좀 도와주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저거 하시면 한쪽 모니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발에 힘이 들어간지 이런 데이터까지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뇌졸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뇌졸중을 앓고 나서 지나가고 난 뒤에 1년 후쯤에 그렇게 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내 마음대로 몸이 좀 움직여지지 않는 그 근육 강직이라고 경직. 네, 환자에게서 이런 경직이 40% 정도 발생한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 몸이 좀 굳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으면 정말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경직 증상을 호소를 할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경직도 매우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관절 운동과 신장 운동을 기본으로 한
이제 운동 치료가 기본이 네. 가장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보조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직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경직 악화를 예방하는 목적, 그리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예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약물 치료도 역시 경직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MC분께서는 그 얼굴이나 이마에 주름을 네. 없애기 위한 보톡스 주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많이 들어봤죠. 그 보톡스 주사라는 것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보톡스 주사라는 거는 사실 미국 제약회사의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보툴리눔 독소 주사. 되겠고요. 네. 그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신경이고 그 아래 이제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물질을 분비해서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독소가 신경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한 물질을 분비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 경직이 발생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로 하는데요. 보통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근전도 기기를 이용하거나 네. 오른쪽 사진처럼 초음파를 보면서 근육에 주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다 그 보톡스,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놓는 치료 방법이 세 가지 사진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건가요? 네, 저런 맞습니다. 기구를 활용해서 주사를 놓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보통 한 번만 맞으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으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약간 경직이 다시 조금씩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보통 맞게 되세요. 보통 바로 뭐 한 달 뒤에 맞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4개월에서 한 6개월 간격으로 보통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보조기라든가 주사라든가 비교적 좀 간단한 방법으로 좀 예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기 사용이 그 뇌졸중 재활에 도움이 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저희가 사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림의 환자는 이제 우측 발목의 근력이 이렇게 발목을 드는 힘이 매우 약해져서 이제 내원하신 환자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발목 힘이 약하다 보니까 휠체어로 보행을 하셨습니다. 걸으시기가 힘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기, 발목 네. 보조기를 처방해 드렸고 보조기를 적용하고 나서는 혼자 걸으시고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치료실로 다니실 정도로 매우 좋아지셔서 혼자 자기 스스로도 일상생활에 네.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다행이시네요. 다음 그림은 어떤 화면인가요? 예, 다음 그림은 이제 구속치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저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정상인 손을 구속시켜서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못 쓰게 해서 아픈 손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치료의 기본은 아픈 손을 자꾸 쓰셔야 되는데 네. 환자분들 경우에는 안 아픈 쪽이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쵸. 아픈 손을 안 쓰시려는 이제 그런 무시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속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네. 아픈 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기 환자, 그 3년이 지난 평균 3년 지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네. 2주간 치료를 하고 나서는 근력이라든지 운동 기능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MRI까지 촬영해 봤는데 네.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치료하기 전, 그 다음이 네. 치료 후, 세 번째가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이 되겠고 네. 맨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전에 처음 치료하기 전보다 훨씬 더 뇌 활성도가 증가한 모습 역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그 시청자분의 조카분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속 치료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도 네. 좀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아직까지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다면 시청자님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 재활 치료, 뇌혈관 질환과 수부 손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전화번호는 상단에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주실 거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문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일까요? 네, 335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60대 남성분입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동이 많이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사레가 걸리는데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됩니다. 잦은 사레 걸림 건강에 괜찮은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뇌졸중 60대 남성분, 근데 사레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뇌졸중도 역시 연하, 삼킴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괜찮으셨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례 증상이 발생하셨다고 하니까 네. 우선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비디오 연하 투시 검사,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 뭐 쉽게 연하 검사 아니면 삼킴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러한 검사 한번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좀 집에서 주의할 걸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식사를 하실 때 숟가락으로 이제 음식을 퍼서 드시는데 네. 많이 푸지 마시고 네. 조금만 푸시고 네. 한 번에 그 푼 거를 한꺼번에 삼키지 마시고요. 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삼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이제 물이나 국 이런 건 액체류에 또 특히 더 사레가 많이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먹을 때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는 또 혹시 어떤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신체 진찰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고요. 네. 거기서 그리고 환자의 이제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현재 상태 네. 어쩌냐 아마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에 주로 사례가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화 검사 그걸 아마 시행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면 연하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전기 자극을 해서 근육을 자극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지금 살에 걸리는 것이 그렇게 큰 건강 이상 신호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만일에 검사했을 때 정상이 나온다면 조금 안심하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도 연화 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삼킴으로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레가 걸린다는 것은 우리 음식이 원래는 밥통인 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폐가 있는 기도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반사적으로 캑캑하면서 기침, 네. 뭐 재채기. 사레 이런 식으로 음식을 토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레 걸림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단순히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연화 검사 꼭 해보시고 이상 소견 확인되면 꼭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지금 이제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병원에 가셔서 연화 장애가 있으신지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산재 질환 중에서 손해 손상 수부 질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부 손상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영 병원들에서는 수부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수부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그러한 치료뿐만 아니라 평가를 또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평가에서 환자가 얼마나 호전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요. 네. 그 치료에 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연령기 치료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부 재활 치료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우선 감각 훈련에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단순한 작업부터 복잡한 작업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하고 근력 운동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제 환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네. 모식들을 이제 재현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감각 네. 자극 훈련 그리고 과민한 자극이 감각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탈감작 훈련을 하는 것을 재현해 본 거고요. 중앙 상단에 있는 것은 도구를 이제 보드판에 이렇게 꽂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이제 아주 작은 도구부터 큰 도구까지 그리고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도구를 선택해서 훈련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손에 이제 로봇을 착용을 하고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사진은 역시 근력 운동, 관절 운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재활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환자분이 좀 변화가 있는지 호전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환자는 60대 남자 환자입니다. 이제 그라인더라는 이제 날이 달려 있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철제 대문을 자르는 작업을 하시다가 오른쪽 손목을 다치신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도 다치시고 신경, 힘줄 이런 것이 다 다치셨고 혈관까지도 다치셔 가지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셨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사진이 되겠고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촬영한 사진이고 손상 당하신 부위에 염증이나 부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부 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열정기 치료 그리고 그 기구 운동 그리고 작업 치료 이런 것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환자가 이제 얼마나 좋아지는지 본 것을 이제 근력을 본 측정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네. 처음 시점과 세 달째 되는 시점을 비교했을 때 두 배에서 네 배가량 근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영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 작업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재활치료는 아무리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 재활치료하는 현장과 실제 작업하는 현장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워드리고자 이런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영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체 근육 기능 훈련, 모의 작업 훈련,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사진은 이제 모의 작업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목수 일을 하시는 그런 아니면 또는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진 환자분들께 실제로 의자를 만들어 본다든가 계단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타일 시공을 하는 모습을 난간에 올라가서 하는 높은 데 있는 타일 시공하는 모습을 재현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재 시공하는 환자였고요. 프리머스 RS라는 이제 또 재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석재 시공을 난간에 앉아서 하는 모습을 재현해가지고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재활 프로그램 정말 다양하네요. 네. 네. 뭐 거의 지금 이제 재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부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 이런 좀 의료적이라던가 작업 현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심리적인 부분까지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이야기인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도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심리적인 측면을 위해서 우선 내원하셨을 때 선별 심리 검사라든지 정밀 상담 같은 거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연계해서 치료를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심리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별도로 운영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왜 이렇게 심리가 뭐가 중요하냐? 다친 데만 치료하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MC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 뇌졸중 환자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 50% 이상이 우울감을 겪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4분의 1가량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산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공포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화남, 우울감 이런 것들 엄청 복잡하게 그 작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치료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꼭 심리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어루만져 드려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강화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 복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